그물 침대, 해먹에 누워본 적 있으신가요? 여기 누우면 유독 더 안정되는 느낌 드는 게 사실인데요. 브라질에선 이 그물 침대를 세상에 너무 일찍 나온 조사나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박영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.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에 작은 그물 침대, 해먹을 매답니다. 해먹 안에 조사나를 눕히고 가볍게 흔들어줍니다. 갓난아이의 몸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처럼 자연스럽게 구부린 자세가 됩니다. Que é a mesma sensação que o bebê tem quando está dentro da barriga da mãe quando ela se movimenta. E acalma eles. 이 병원에서는 조산아에게 하루 최대 3시간씩 평균 2주일 동안 해먹을 이용해 치료하고 있습니다. 조산아를 해먹에 눕히고 심장 박동 등을 측정해 보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. Então a gente tem resultados muito bons de tanto de desenvolvimento quanto neuromotor quanto também ganho ponderal, que é o mais importante. 이런 효과가 알려지면서 리우데자네이루 6개 시립 산부인과가 해먹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산모의 자궁과 더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도 해먹 옆에 놓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.